커플 운동 하체 두 번째 운동은요, 바로 런지를 통한 자세인데요. 선생님, 런지는 어떤 운동인가요? 아, 하체의 기본이 되는 운동이죠? 네, 맞아요. 런지는 정말 중요한 하체의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 보행을 하거나 사람이 서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힙 근육을 좀 발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파트너와 함께 런지 그리고 밸런스 잡는 니업 동작까지 진행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볼게요. 자, 마주보고 시작하실 거예요. 자, 이때는 손 바닥을 같이 맞잡아 줄 거예요. 왜냐하면 다리를 좀 뒤로 멀리 뻗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멀리 잡았고요. 이 상태에서 반대쪽 오른팔은 어깨 옆으로 쭉 펴주실 거예요. 밸런스 잡기 위한 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손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. 자, 이제 런지 자세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내려갈 건데요. 만약 제가 아름 선생님의 손을 안 잡고 있어요. 여러분,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런지 동작을 혼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거나 또는 뒤로 이렇게 몸이 쏠리시게 되면서 양쪽 무릎에 굉장한 무리가 가고 또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파트너의 손을 잡고 약간 팽팽하게 의지를 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런지 동작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몸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다리 각도가 지켜지게 돼요. 그러면서 정확하게 앞쪽에 있는 다리, 힙과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누르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런지 동작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일어나신 다음에 천천히 양쪽의 팔을 서로 살짝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.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. 나의 복근의 힘으로 살짝 끌어올리는 힘, 그리고 서 있는 다리에 힘을 줘서 힙에 탄탄하게 힘을 주실 거예요. 다시 다리 뒤로 쭉 멀리 뻗어서 런지, 서로 팽팽하게 이때는 잡아당겨주세요. 자, 그대로 일어나면서 런지에서 니업으로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. 선생님, 좀 힘이 느껴지시나요? 네, 전신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데요. 플랭크 같은 원리로 즉 양쪽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전신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또 런지를 할 때도 내려갈 때 무릎이 앞쪽으로 말리면 안 되는데요. 일자로 내려가지면서 긴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동작이 잘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파트너를 통해서 런지 동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. 연속 동작으로 저희 세 번만 딱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한 번만 다시 손 잡고 오른팔 준비. 자, 오른쪽 다리 뒤로 쭉 뻗어내면서 런지 그대로 살짝 잡아당기면서 중심 잡고 업. 둘, 런지, 업. 한 번 더, 세 개, 업. 앵 그대로 제자리 내려주시면 되세요. 이 런지 동작은 왼쪽 다리 10번, 오른쪽 다리 10번씩 진행을 해서 하체를 튼튼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복근과 고관절의 힘까지 길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.